다니엘 487 후에마이 2023년 4월 15일 하나님, 오늘은 저녁에 미나리선을 하였습니다. 이전에 미나리선을 하였는데 어머님께서 미나리 향이 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후각에도 또 미각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나리를 듬뿍 넣어서 다시 미나리선을 만들었습니다. 그랬을 때에 어머님께서 미나리 향이 난다고 하셨습니다. 하나님, 세월의 변화, 사람의 변화, 하나님, 정말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준비되어 가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또 변화되어 가는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